수출하기 전에 상당히 좀 염려를 많이 했고, 예. 여기저기를 많이 견주고 봤습니다. 그래가지고, 나중에 잘안 돼가지고, 불능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게 많이 걱정됐어요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작년 10월에 수술을 10월 26일. 받으셨다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? 그걸 기억 못하면 됩니까? 또 어떠셨어요? 수술하기 전에 상당히 좀 염려를 많이 했고, 예. 여기저기를 많이 견주고 봤습니다. 예.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봤어요. 부산, 진주, 서울, 딴 데도 많이 들어봤는데, 선생님 만나 이야기 들으니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하시기 전에 어떤 게 제일 걱정이셨어요? 다른 사람, 한 사람들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일이 없으니까, 해가지고 나중에 잘안 돼가지고, 불능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게 많이 걱정됐어요. 뭐, 하기 전에도 저는, 뭐, 부부관계가 그런 데가 영, 100%잘 되지는 않아도 하다가 한 번씩 죽어서 그렇지, 그런 데로 잘 됐습니다. 이건 죽진 않아도 그냥 내 생각에 한100% 성공이다. 평소에 지내실 때 이게 들어 있어서 어디 뭐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느낌이 온다거나 뭐 그러신 게 있으세요?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으세요? 옷 입거나 이런 것도 뭐 전혀. 뭐 그런 것도 없고, 혹시 이제 그 먼저 하고 틀린 게다 하고 난 뒤에 그냥 정상으로 돌려놨을 때, 스탠바이 해놨을 때 조금 먼저보다 좀 커져 있으니까 사이즈가. 조금 약간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. 받으신 이유가 이제 전혀 안 돼서 그러신 게 아니고, 하다가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던 예, 하다가 한 번씩 죽었어요.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100% 성공이라고 생각되죠. 전반적으로 잘했다 싶으세요? 예, 아주 잘했다 싶습니다.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니, 안 하면 왜 아끼다 간그 말을 한번 들었는데, 네.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알겠습니다. 아무튼 3개월밖에 이제 안 되셨는데도 사실 굉장히 잘 쓰셨어요. 보면은 연습도 잘 하셨고,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크기는 아직까지 수술 직후의 크기로 안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연습을 조금은 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얼마나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어르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좀 매일매일 연습을 좀 해주세요.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오시면 근처에 오실 일 있으시면. 저는 지금 다른 볼일이 있어 왔고, 그 다음 또 안과도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왔습니다. 다음에 4월 달에 그 정상을 하면 6개월이 4월 달이거든요. 그렇죠. 4월 달에 한번 또올 겁니다. 그 전에라도 올때 한번 들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아닙니다.